감사합니다. TV 별로 이쁜지도 모르겠어. 일주일 만에 다 지는데 아니 좀 나쁘다 뭐. 그렇지. 오, 짜짜짜짜짜. 아, 이거 뭐야, 이거? 야, 뭐야? 이거 믹서. 오, 그거 있는 거 같아. 이거 어디 믹서? 우와, 우와. 와, 또 이거. 이거가. 어우, 안 배운데. 이거 터지겠다, 터지겠다. 아. 안 돼. 아, 이거 이거 이거지, 이거. 빠졌지? 예. 감당이 안 되겠다, 이거. 버무스 또 나갔다. 버무스 또 나갔다. 네. 두 마리 아닙니까? 두 마리. 간체 두 마리 잡힌 거. 붕어 맞나 본다. 준치 아이가 이거. 준치 아이가. 둘 다, 아유, 씨. 둘 다. 준치. 둘 다. 아이씨. 에이씨. 두 마리 잡힌 거. 에이씨. 비린내 이빠인데 이거 이게 좀 끌채도 안 남았는데
멀리가 씨. 참으세요, 참으세요, 참으세요. 쳐도 됩니다 이제. 어? 쳐도 돼요. 옆으로 가잖아요 지금. 붕어가 뜰채 줄 거야. 붕어다. 그래? 그럼 뭐 뜰채 안 돼도 뭐 뜰채 드릴까 야. 야야. 어떻게 먹는 거야? 예? 어떻게 먹는 거야? 어떻게 안 됩니다. 몰라 봐봐. 괜찮아. 뭐 들랑 말랑 한번 볼까? 31cm. 축하드립니다. 어이구, 잘 가라. 쌤, 저번에 그 파티마에서 먹은 약은 안 먹었습니까? 안 먹었습니까? 얼토, 얼토, 얼토. 이야. 붕어다, 붕어. 붕어. 마지막에 한 번 나오네. 육질은 안 먹어봐도. 형이 가면 차이자고 비슷한 거 아니야? 태국 잡으면 사이자고 비슷해. 아이고, 한 마리 했다. 아이고, 씨, 빡쳐. 많이 예? 한 마리 했어. 아니, 그냥 못 봤는데. 들랑 말랑 하겠다, 야, 좀. 비슷하지? 예. 쳐봐. 형이 거보다 1cm 더 크네야. 더 커? 32. 32? 예. 아이고, 너 풀어주고 바로 가자. 이제 집에 가자 이제. 예뻐. 오, 참하네. 예? 오, 참하네. 예뻐요. 예. 참하다. 가자. 예,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?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예, 금일 출조의 마무리 시간, 체크사항 리스트 시간인데요. 오늘 뭐 짚어드리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 산란기 뜬구름 잡는 내용입니다. 뭐 산란 대박이라고 이야기하죠. 산란 대박 분명히 존재합니다. 하지만 그 시기를 잡기가 정말 어렵고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이 아 산란천 낚시는 뜬구름 잡는 낚시이다. 잡힐 듯 하면서 잡기 어려운 것이 정말 산란 대박이다.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? 정작 산란을 할 때는 입질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산란이 막 알을 쏟아붓는데 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먹는 것은 신경을 쓰지를 않는 거죠. 산란기 낚시에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. 이거다 피싱TV에 뭐 접속하셔가지고요. 재생 목록을 보시면은, 예, 여기 시기별 붕어 낚시라고 정해져 있습니다. 뭐 4년 전에, 뭐 3년 전에 이렇게 작성한 내용인데요. 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한 내용이어서 참 영상의 퀄리티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. 뭐 3, 4월에 붕어 낚시, 산란기 낚시의 특징 뭐 이런 영상을 살펴보면은요. 자, 댓글이 뭐 딱 두 개 달렸는데 글씨 연습 좀 합시다. 인정합니다. 제 악필입니다. 그리고 뭐 무식하지만 되게 멋있게 설명하자니 다 인정을 합니다. 뭐 시청자들이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한테 뭐 충분히 이러한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. 그냥 이러한 비판을 해도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니까 뭐 별로 신경은 안 쓰는데요. 근데 이 이야기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산란 시기가 딱 언제다? 3월 며칠쯤이다, 4월 며칠쯤이다, 딱 잡지도 않고 그저 두리뭉실 보다가 짜증나 돌아버림. 이건 할 말이 없는 겁니다. 아니 세상에 어떤 한 낚시인들이요, 어떠한 낚시 고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, 산란 시기가 3월 며칠일쯤이다, 4월 며칠쯤이다 이렇게 딱 집어 말할 수 있는 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. 계속 발품을 팔아가지고 그곳에 산란이 언제 일어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또 시도해보고 또 그걸 갖다 기록에 남겨보고 이래서 자료가 축적이 되어 가는 것이지요. 이게 3월 며칠이다, 4월 며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산란기 낚시는 어느 정도 두리뭉실한 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인 듯 합니다. 자, 두 번째 체크사항 리스트는요, 계력 손맛의 대처 방법입니다. 제가 낚시를 하다 보면은 민물 낚싯대로 이제 감당이 불가능한 대상어를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. 거의 범위는 거의 한 95% 이상이 잉어겠죠. 참 70cm 이상 정도 되는 잉어가 제대로 힘을 쓰면은요, 민물 낚싯대로서는 도저히 이게 제압이 불가능합니다. 자, 이게 낚싯대라 하면은요, 자, 힘을 쓴다 그러면은요, 이 밑으로 쳐박는 거는 어느 정도 제압이 되지만 옆으로 내뺀다. 이게 쫙 이렇게 내빼죠. 내뺄 때 제압한다고 낚싯대를 드는 순간에요, 제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드는 순간에는요, 정말 낚싯대는 거짓말처럼요, 바트 내지 바트 그 위에다가 그대로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. 따다닥 끓이면서 한 서너 동강이 날 수가 있습니다. 자, 낚시를 하다 보면 딱 잡아서 아 요놈 요거 요렇게 요렇게 해서 제압이 되겠구나, 아니면은 아 이거는 도저히 제압 불가다, 이게 딱 판단이 서실 겁니다. 근데 요렇게 요렇게 해서 제압이 되겠구나 같으면은 대를 세우고 뭐 잡아내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겠지만은 제 영상에서 잡은 뭐 얼굴도 보지 못한 그러한 뭐 대상어 같은 경우에는요, 옆으로 쫙 쓸 때는요, 낚싯대가 버티는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낚싯대를 세우면은 부러진다. 그래서 최대한 옆으로 가서 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정 안 되면 낚싯대를 일자로 만들어 주어라. 그러면은 낚싯대는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오묘한 진리, 개화 시기와 궁합인데요. 제가 출조한 곳은요, 개나리가 피어야지 최소한 붕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개나리가 피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무조건 뭐 한두 번 정도는 채야 뭐 입지를 보여주는 곳인데,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개나리가 피셨으니까 그 지역으로 가시라는 게 아니고요, 자기가 어느 정도 대박 친 날에 그 주위의 개화 시기를 유심히 살펴보라는 겁니다. 여기 뭐 산란기 낚시에 포함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한번 대박 쳤다. 아, 그때 예를 들어서 하얀 뭐 사과나무 꽃이 피었다. 붉은색 복숭아 꽃이, 분홍색 복숭아 꽃이 피었다. 아니면 떼짱이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. 부들 새순이 올라왔다. 뭐 개나리가 피었다. 진달래가 피었다. 벚꽃이 떨어졌다. 아니면 아카시아 꽃이 피었다. 뭐 이러한 식으로
자기가 대박친 날에 자연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눈에 띄고 정확한 것이 이 개화 시기 꽃이 얼마나 피었냐. 그래서 다음 출주에 그것이 또 참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다음 출주에 비슷한 시기면은 아, 이 지역에 무슨 꽃이 피었을 때 낚시가 잘 되구나. 이런 것을 참고하시면은 낚시가 조금 더 재미있어집니다. 자, 그러면 올 2021년 누적 조가는요, 한 마리 늘었습니다. 그래도 참 올척 한 마리를 잡아서 아홉 마리가 되었고요. 자, 이제 다음에는 또 올척 10마리째 올척을 위해서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